그거 하고 싶어. 가자. 내가 너무 많이 온다. 여기가 제가 지난 겨울에 장박을 하던 곳인데 정말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왔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차박 세팅을 한 곳이 정식 사이트는 아니에요. 여기가 원래는 그 작년 겨울에 벤이랑 썰매를 탔던 곳인데 계절이 바뀌면서 풀숲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사장님한테 여기서 차박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묵으려고 해요.
오늘 저녁을 뭘 먹을지 엄청 고민하다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딱 보자마자 정말 그딱 군침 도는 그런 메뉴여서 그 메뉴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. 이거는 제가 거의 한몇 개월 동안 캠핑 용품점 갈 때마다 고민했던 건데, 요리 재료들을 소분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병이 들어있어요. 너무 귀엽죠? 댓글에 보니까 요거 워터저그 어디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. 락앤락 제품이고 쿠팡에서 5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써본 텀블러 통틀어서 가장 얼음이 오래 가더라고요. 혼자 쓰기에는 또 얘도 조금 큰것 같아서 요거 반 정도 되는 사이즈가 또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한 4인 막 이상 이렇게 쓰는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요 정도? 한반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얘는 오미자 청인데 요거 따로 챙겨왔어요. 덜어서. 납작만두랑 오징어 초무침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오미자 에이드.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오미자가 진짜 맛있거든요. 와, 진짜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아까 요거 무치면서 좀 맛을 봤는데 좀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성공적인 메뉴가 된것 같아요.
어떤 분이 제가 먹는 음식이 다 맛있다고 되게 웃기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. 근데 저는 음식점도 그렇고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밀키트를 살 때도 리뷰를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요.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레시피대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 되게 이 초무침이 제가 상상했던 그 맛이 그대로 나와서 신기해요. 또 오징어 초무침은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. 근데 납작만두랑 궁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저녁 메뉴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. 지금 바깥 온도는 21도인데, 봉봉이 안에는 25도 정도 되더라고요. 창문은 지금 두 군데 정도 열어놨기 때문에, 이거 오늘은 좀 가볍게 덮고 자려고요. 저는 좀 쌀쌀한 그런 지금 온도인데, 배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, 벤한테는 이불을 안 덮어줘도 될것 같아요. 벤 때문이라도 선풍기는 켜고 자야 해서 오늘은 이렇게 자려고요. 며칠 전에 제가 서점 갔다가 딱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홀가분하게 즐기는 의식주라는 책인데 이게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읽고 있어요. 근데 많이 못 읽었고 지금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사진 나오는 에세이 형식의 그런 책인데 또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재밌게 읽고 있어요.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런 마인드가 과연 나 혼자 먹는 달걀말이를 김발로 다듬을 필요까지 있을까? 조금 망설였습니다.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수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.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 모양을 다듬는 작업 그 자체가 즐겁고 아름답게 완성된 달걀말이는 그만큼 더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. 이게 되게 나를 위한 그런 문장인 것 같아서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완전 공감된다. 식물이 있는 생활은 즐겁다. 귀여워. 잘 잤어?
트렁크 문을 열려고 열었는데 평상시랑 다르게 트렁크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. 뭐지? 하고 봤는데 지금 닫으려고 보니까 트렁크가 안 닫혀요.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서 탁 열려야 되는데 여기 힘을 줘야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나간 거 같은데? 차가 이렇게 지금 문이 오른쪽으로 살짝 지금 옮겨갔는데? 안 돼, 봉봉아.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렇게 트렁크가 안 닫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. 일단 지금은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저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찾아보려고요. 엄청 초간단한 닭칼국수 같은 느낌의 라면을 완성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 레시피 딱 보자마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. 맛이 되게 그 식당에서 파는 고급 라면 맛이 나요. 닭칼국수보다 간이 좀, 뭐라 해야지? 제가 아까 이 닭에다가 참기름으로 간을 했잖아요. 그래서 참기름 향도 이 안에 묻어나면서 되게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.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어제 저녁도 너무 맛있었지만 이게 더 약간 압도적으로 더 맛있어요. 원래 레시피에는 편의점에 파는 진공포장된 닭가슴살로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전 집에 이 닭가슴살이 있어가지고 삶아가지고 했는데 그 편의점에 파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한번 꼭 이것도 만들어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
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 락이 걸리는 부분이랑 여기 고리 그리고 여기 바닥면 때문에 이게 안 닫힌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빨리 가까운 뭐 센터 가가지고 수리를 맡겨봐야 될 것 같아요. 제일 가까운 데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요. 저희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여기가 틀어진 부분을 엄청 온몸을 다해서 미니까 다쳤어요 지금. 여기서 지금 열면 안 될 것 같고 얘도 락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안 열리니까 이 상태로 가서 원래 다니던 서비스 센터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뭐 주행하다가 열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락이 걸렸으니까 다행이다.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긴 하지만 잘 고쳐서 네, 또 오래오래 안전하게 타면 되니까 또 고치면 되죠 뭐. 제가 지난 겨울에 장박했던 가평 패밀리 캠핑장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또 하루를 보냈고요.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와서 너무너무 잘 있다가 가요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